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과는 완전 역행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셨겠습니다. 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고 도대체 왜 떨어졌고 오늘 종가는 어떻고 오늘의 하락은 과연 내가 우려해야 되는지 아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카카오톡 아이디 있습니다. HERB2019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뭐 HMM 관련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료 체험 혹은 저희가 5월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마지막 이벤트 기회 드리고 있으니까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상담문의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결과적으로 HMM이 뭐 이까지 밀렸어요. 네,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가 살짝 1% 정도 달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이슈들을 나온 거 보면은 저번 주 금요일까지는 모든 게 사실 완벽했다. 시장보다 더 강했고 수급 좋았고 차트 우상향 기조였고 다 모든 게 괜찮았다. 업황도 좋았고 상해 봉쇄도 풀린다 이런 얘기 하면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만 역시 주식은 예측보다는 뭐다 대응이다 라는 것을 오늘 절실히 여실히 보여준 하루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HMM 화물연대 파업의 해상 운임 부담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내용을 보면은 민주 토총? 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영향을 받았다. 민주노총이겠죠?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는 총파업 결의를 열고 6월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다음 주부터 합니다. 그거는 우려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일단 뭐 요거 때문에 밀렸다. 근데 오늘 사실 조선주들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선주들이 다 안 좋았어요. 해운업계 31일 날 내일입니다. 중국 일본 항로 운임 담합 제재 여부의 촉가. 이것도 사실 작년에 있었던 이슈입니다. 공정위에서 뭐였죠? 예외 없다. 때릴 거 다 때리겠다 라고 하면서 조선 해운 쪽 기업들은 왜 다른 국가들은 서로 도와주려고 안달인데 도대체 너네들은 왜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라고 얘기를 했던 그 사례가 바로 이 공정위 사례였죠. 굉장히 단호박으로 때릴 거 때리겠다 한다고 말이 나왔었죠. 올해 1월에 이의를 제기를 건너뛴 채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라고 했고 또 다른 또 이제 과징금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동남아 항로의 과징금 규모 이게 1000억대였어요. 네, 여기서 거의 뭐 상당 부분을 좀 큰 회사들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쨌든 여기 내일 결판이 납니다. 그리고 하지만 중국 봉쇄가 해제가 되면서 해운업계는 웃고 수출기업은 운다. 수출기업이 우는 이유는 뭐죠? 수출기업이 우는 이유? 운임비가 많이 드니까. 해운업계는 어휴 뭐 운임 올라가니까 이렇게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북한도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고 중국도 뭐 상대적으로 좀 강압적인 그런 이제 뭐 문 밖에 나오면은 집 밖에 나오면은 철장으로 쳐놓고 이러면서 막으려고 정말 애를 썼죠. 근데 실적도 좋다. 뭐 업황도 나쁘지 않다. 수출 기업은 울지만 해운 업계는 웃는다. 하지만 주가는 밀렸다. 오늘 한번 차트를 같이 보면은 일단 수급을 볼까요? 최근에 계속 연기금들이 매수하고 연기금들, 사모펀드, 투신, 보험, 금투, 외국인, 기타 법인 계속 매수를 하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딱 하루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 치니까 주가는 바로 꼬꾸라진다. 기타 법인은 오늘도 여전히 매수를 했습니다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단체로 던지는 물량을 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하루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 봅시다, 쌍바닥을 타고 갑시다, 우상향 기조를 보입시다 라고 했던 구간까지는 침범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고점 여기서 한번 맞고 밑으로 돌렸다가 쭉 상승을 했습니다만 걸렸죠. 금요일날 아마 영상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위로 가면은 걸리는 구간이 하나둘씩 있다. 물론 걸리는 구간을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경우보다는 밑으로 한 바퀴 돌렸다가 가는 흐름이 더
더 많다. 그리고 HMN 종목의 특성상 빵빵빵빵 이렇게 가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돌아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금요일 영상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점 지지를 한번 만들어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도 똑같았어요. 거래 실으면서 전고점 뚫고 밑으로 돌렸다가 돌파해주고 그 다음에 돌파해주고 한 바퀴 돌리는 게 바로 여기서 지지를 만들어주면서 돌릴지 아니면 한번 밑으로 깼다가 다시 3만원 초반대에서 저점 잡는 걸 확인을 하고 돌아 나갈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뭡니까? 오늘 아주 여실히 보여줬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던지면 주가는 떨어지고 개인이 사면 주가는 떨어지고 개인이 던지면 주가는 올라가고 개인이 던지면 주가는 올라가고 즉 기타 법인은 주가를 견인하는 세력은 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뭐다? 얘네들은 그냥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겠소 나는 내가 사고자 하는 것을 사겠소 하면서 주가의 큰 영향보다는 본인들의 원하는 물량을 채워나가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같이 시장 분위기 좋을 때 오늘 사실 뭐 떨어진 종목이 좀 이상한 그런 하루였는데 오늘은 떨어진 종목이 물론 뭐 테마주들이야 왔다갔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급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대부분 올라간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HMM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포인트는 결국 바로 전고점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지 아니면 3만원 초반대까지 돌렸다가 나갈지 이 흐름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월요일 첫 거래일이었는데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스페셜 이벤트가 있습니다. 5월 VIP 연회비 인상 전 마지막 기회다. 5월 하면 오늘하고 내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이벤트 120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틀 뒤부터는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이번 이벤트 꼭 기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만약 카카오톡 친구 추가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1644-1873으로 전화하셔서 저희 관리 팀장님께 상담 받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